내 외모로 무슨 비하를 했겠냐. 누구 얘기인지 이제부터 만나볼 겁니다. 프로 배구로부터 시작이 돼서 연예계까지 떠들썩하게 했던 이 학교폭력 폭로가요.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개그맨 홍현희 씨에게도 옮겨붙었습니다. 안녕 홍순 친구들.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말? 벌써 3월이라면 한 해 다 갔다. 왜 먼저 내가 얘기할게? 그렇지. 아니 왜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한 해가 다 갔다고 한 만큼 굉장히 중요한 달인 거야. 순정. 나 살 진짜 많이 빠졌어. 홍희 씨 너무 잘생겼다. 저렇게 남편과 알콩달콩한 모습, 유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개그맨 홍현희 씨인데 안지영 기자 여기 보면 고등학교 시절인가 봅니다. 외모 지적하면서 왕따 시키던 모습이 떠오르고. 급식 먹을 때 밥 반찬 손가락만큼 던져주고 비웃었다. 이런 학교 폭력 폭로 글이 올라왔거든요. 최근에 이제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글이 올라오는데요. 마찬가지로 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 고등학교 시절 홍현희 씨와 함께 학교를 다녔고요. 물리적 폭력보다는 정서적인 폭력을 당했다고 한 얘기가 이제 본인의 왕따를 시켰고 외모를 지적을 했고 지금 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우개 가루를 던지고 욕을 했다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앞선 다른 학폭에 비해서는 수위가 낮을지 몰라도 본인은 굉장히 괴로웠고 지금 홍현희 씨가 TV에 나와서 개그를 하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도 굉장히 괴로워서 글을 올리게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폭로한 사람의 주장인데 네, 맞습니다. 저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 해명하면서 이런 좀 눈에 띄는 해명은 처음 봤거든요. 학창시절 내 외모도 지금과 다를 바가 없었는데 무슨 친구 외모 비하하면서 왕따를 시켰겠는가. 이거 저희가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요? 일단 본인이 그만큼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홍현희 씨의 대처가 앞선 사례가 좀 다르긴 해요. 보통은 입장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었는데 홍현희 씨는 굉장히 빠르게 입장을 냈고 게다가 소속사 통했지만 본인의 얘기를 정확히 했습니다. 나는 떳떳하다. 그러니 직접 만나서 대면에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나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힌 거고요. 소속사에서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이 댓글 등을 통해서 상습적으로 허위 주장이 올라오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는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강경하면서도 유쾌하게 일단 맞대응을 한 건데 네. 사실 이거는 뭐 웃음기가 빠져야 될 사실 이 논란은 꽤 심각하고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궁금하거든요. 요즘 학교폭력에 대해서 실제로 학교폭력을 가했던 연예인들도 지금 하나둘 하차하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봤을 때는 뭔가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도 좀 꽤 눈에 띄고 있긴 합니다. 실제로 몇몇 글들을 올라왔다가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니까는 본인의 기억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 내가 잘못 알았던 것 같다. 내가 지목한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다라면서 번복하는 글들이 몇 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학폭이라는 이 굉장히 상징적이고 조금은 자극적인 이야기에 사람들이 확 그냥 혹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제는 조금 더 중립의 입장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게다가 더 나아가서 최근에 이들이 졸업사진이나 졸업장을 올려놓고 나는 이 사람과 동창이 맞다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거든요. 이게 일종의 증거처럼 보이는데 절대로 피해를 입증하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동창이다라는 증거 정도인데 이래서 이런 졸업장이나 졸업앨범이 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까지 될 정도로 조금은 이 학폭이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안지혁 기자 정리를 해보면 홍현희 씨는 뭐 이런 떳떳하면 대면하자라고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도 일단 예전부터 이런 명예훼손에 대해서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해당 폭로자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이게 기존 방침인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소속사 측에서 혹시라도 보고 계시면은요. 전 법적 대응을 강력히 하기로 원해요. 왜냐면은 학폭 같은 경우는 대다수 학창 시절이기 때문에 폭력의 공소시효가 5년이어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법적인 걸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명예훼손 소송이 들어가면 그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데 대다수가 보통 법적 대응하겠다 하고서 유야무야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은 꼬리표가 되거든요. 이 학폭 문제가 무분별하게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적인 시시비비를 가리는 걸 통해서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내 외모로 무슨 비하를 하고 왕따를 시켰겠냐라는 얘기를 남긴 개그맨 홍현희 씨 얘기 학폭 논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